수습은 조금만 더 진행되면 네. 형사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중앙에 백집이 좀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이 이제 네. 흙이 둔 것과 사실 흙이 두었다면 선수가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백이 두면서 이 하중앙에서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건 실수죠. 한집 손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지금 최원 선수가 큰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흙이 치받아져 있는 것은 또 이곳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렇네요. 집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1국의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양 팀의 검토실에서 개관은 정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감독들이 이제 종반 선수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입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검토실에서 정말 열심히 지금 검토도 하고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감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같습니다. 형세부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가장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돌이 또 끊깁니까? 그러네요. 이곳은 큰데요. 네. 이곳이 선수였다면, 그렇군요. 흙이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곳은 이곳이에요. 예, 이곳 정리가 되고, 예, 집 모양이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요 자리만 정리되면 제가 형태 판단하겠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막게 되면 자칫 패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곳이 10집, 11, 12, 13, 14, 15, 2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56, 57, 58, 59, 60, 61, 62, 64. 흙이 한 64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100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집, 이곳을 따낸 곳이죠. 16, 20, 25, 28, 29, 30, 31, 32, 33. 뭡니까, 이거? 갑자기 흙이 하변의 끝내기로 손을 돌리면서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면 네. 12, 13, 14, 15, 16, 17, 20, 24, 27, 30, 32, 38. 이곳까지 38, 예. 38만 보겠습니다. 38, 39, 40, 41, 42, 43, 44, 45, 4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69, 지금 뭐 반면 승부인데요, 그러면? 흙이 하변에 넘어가면서 집이 좀 늘긴 네. 했는데, 그래도 덤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네, 지금 거군요. 흙이 반면으로 좀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곳에서 흙집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덤에 걸렸네요. 근데 끝내기에서 이게 왜 잡혔죠? 원래 흙이 지금 이곳을 이어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백이 채우자 흙이 받질 않고 하변을 치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곳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석점 살림과 동시에 또 이곳 끝내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이곳이 큰 곳이었어요. 지금 끝내기에서 경북고의 정재원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은 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상상고는 역시 초반에 강종화 선수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였고, 뭐 이민국 선수도 뭐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하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8분여가 남아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최현석 선수가 더 급해 보여요. 아직 마음을 익숙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겼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네. 있겠지만 아직 100% 확신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승리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네. 더, 클것 같습니다.